안녕하세요. 수다쟁이 아빠입니다. 오늘 거의 시작한 지 한 40분 됐는데 천막 세트 거의 완성됐거든요. 아, 예.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지금 깔끔하게 다 쳐줬고요. 아까 친 날 다음 날이에요. 예, 오늘 코스코 차고지 텐트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웃 텐트인데요. 지금 기존에 있던 텐트를 철거하고 이제 차고지 텐트를 칠 생각입니다. 우리 거 칠 때 이거 찍으니까 남들 열심히 하는데 찍고 있다고. 원래 그때 안 찍었으면 못 보는 거야. 그런 거예요. 자. 야. 찍었어요? 금방 쳐요. 한 1시간이면 칠 거예요. 이거 아이고 까먹었다. 네, 텐트 친 지 지금 50분 정도 됐는데요. 여러 사람이서 하니까 거기서 쳤어요. 가운데 두 개 먼저 맞고 안쪽 때리는 거죠. 지금 마지막 작업 지금 땅 파는 거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코스코 텐트 칠 때는 지붕하고 이 왼쪽 네 개를 먼저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기둥을 해서 천막을 씌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. 그래서 그런 다음에 좌측문, 우측문, 앞에 문, 뒤에 문 그렇게 한 다음에 고리를 걸어주고 그리고 옆에 찍찍을 다 붙여주고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지퍼를 꼭 내리시고 지퍼를 안 내리고 땅을 파면 안 됩니다. 지퍼를 내려야 돼요. 왜냐면 다 완성하고 나서 지퍼가 안 내려가면 땅을 다시 파야 되거든요. 지퍼를 꼭 내리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팩을 박아주면 돼요. 그럼 완성이 됩니다. 네. A가 어디 이거 A 이거 A가 자 A가 A랑 C하고 같이 있어요. 원래 A는 이대로 자 A는 여기입니다. 여기 A 좀 뛰기만 한데 땅 파는 중이야. 사모님이 나가시는데 이대로 설계도로 있는 대로 그냥 다 연결을 하시면 돼요. 밑 그 대신 바닥에 깔아놓고 비가 하나도 A는 조금 하나를 더 키워야 돼. 지금 지붕 이게 뭐야? A? 지붕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. A 여기 이거를 더 이쪽으로 땡기고 내려놓는데 거기 사무실 거기랑 거 끼워줘. 맨 끝에 A랑 맨 뒤에 자 이쪽에 좀 땡겨줄게요. 어 오케이 이쪽 좀 땡겨줄게 됐 출발. 저기 지금 거 틀려갔다. 자 이거를 네 사가 맨 끝에 처음이야. 하여튼 밑에 요 버클이 있으니까 클립에 맞춰서 껴지면 딱 껴져요. 네, 이렇게 껴집니다. 여기 내려놔야 돼. 내려놔야 돼. 아니 잠깐만. 밀어 넣어. 해서 끼는 여기에 이거 끼고. 그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.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확실하게 지금 설치한 지 한 10분 좀 넘었는데 지금 지붕은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. 한 시간 정도면 네.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맞아요. 네, C1. 되게 튼튼하네요. 일단 여기다 고리를 일단 껴주셔야 됩니다. 고리. 뭘로 고정하나? 옆에 나사가 있어요. 나사. 네, 됐어요. 감사합니다.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? 안 부족합니다. 절대 안 부족합니다. 바닥에 받침대를 넣고 이렇게 볼트 널트로 조여주면 됩니다.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. 언니 나도 거의 텐트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게끔
시작한 지 한 40분 됐는데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. 여럿이 하니까 금방 되네요.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고리가 있어요. 고리가 4개 있는데 가까이 보세요. 아, 가까이. 요 맨 아래에 껴야 됩니다. 맨 아래. 맨 아래에 껴야 돼요. 그러니까 코스코 텐트는 거의 타이트하게 딱 맞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끼우시기 위해서는 요거 한 명 요거를 눌러줘야 돼. 그리고 요걸 껴야 됩니다. 그래야 들어가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리밴드. 요것도 잊지 마시고 요 고리밴드도 이렇게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. 요 고리밴드. 얘는 마지막 작업인데. 근데 이게 잘 안 밑에 천을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. 이걸 맞아. 요 안에 사이에 껴요. 밑에도 잡아줘요. 여기다 끼고. 네. 여기로 말했어. 안에 고리 있잖아. 이쪽. 이쪽 천. 여기다 껴가지고 넣어줘. 아니세요. 혼자는 못해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네,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지퍼를 다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파겠습니다. 이 스커트가 완성되면 여기 좀 보이세요? 완성된 건데 이렇게 해서 한 2cm 정도 뜨죠? 이렇게 되면 겨울이 되면 바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추워요. 지금 한 15cm 정도를 땅을 팔 겁니다. 네, 코스코 천막 텐트의 마지막 미션이죠. 땅을 파야 됩니다. 이게 스커트가 약간 한 3cm 정도 뜨기 때문에 땅을 파줘가지고 공기가 안 좋은 게 이게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. 20cm 정도씩 파면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파고 있어요. 파실 때는 그러니까요. 팔 때는 꼭 이거 지퍼를 다 닫아야 돼요. 지퍼를 열고 땅을 파고서 매립을 하면 나중에 다 완성이 되는데 지퍼가 안 닫히거든요. 그러면 땅을 다 다시 파야 됩니다. 땅을 다 다시 파야 되니까 항상 지퍼를 다 닫고 파세요. 한 이 정도 파야 된다. 숨 못 쉬겠네. 이렇게 매집을 해주면 돼요. 네. 네, 지금 마지막 작업인데요.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. 텐트를 다 치고 지금 땅을 팠어요. 한 2cm 파가지고 수평 다 맞추고 하실 때 요 기둥과 요 기둥을 한번 재봐야 돼요. 3m가 나오는데 2자리가 재면 되고요. 마지막에는 요 판에 요 팩을 박아줘야 돼요. 여기 보이죠? 구멍이 3개 있거든요.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를 팩을 박아줘야 돼요. 여럿이서 하니까 시작한 지 한 40분 된 것 같은데 완성이 다 돼가네. 깔깔이 봐도 패치를 양쪽에 했고요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끝!